안녕하세요. 오늘은 초보부터 고수까지 즐길 수 있는 엔진 빌딩 게임 웰컴 투 행복 특별시를 소개합니다. 이 게임은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. 도시 인구와 행복도를 올려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. 특히 기본 버전과 전문가 버전으로 난이도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으니 전략을 잘 세워서 행복 지수가 높은 도시를 만들어 보세요. 자, 게임의 준비입니다. 각자 2원, 편의점 카드를 받고 시작 플레이어를 정했다면 이 카드를 받습니다. 건물 카드는 색깔별로 잘 섞고 더미를 만들어 둡니다. 여기를 건물 카드 시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플레이어 수에 맞게 주거지 카드들, 특수 건물들을 놓아주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3인 플레이로 설명드릴 거고, 특수 건물은 5장, 주거지는 각 2장씩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동전들이 모아져 있는 곳을 은행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이제 게임 방법 알려드릴게요. 각 라운드는 수입 단계와 행동 단계를 진행합니다. 먼저 수입 단계입니다. 모두가 자기 도시 건물 카드에 있는 수입만큼 은행에서 동전을 받습니다. 첫 라운드라 편의점에서 나오는 수입은 1원이 되겠네요. 자, 다음은 행동 단계입니다.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고요. 자기 차례에서 4가지 행동을 하는데, 첫 번째, 건물 카드 시장에 놓인 카드 한 장을 버립니다. 버려도 되고 버리지 않아도 되는 선택 행동이고요. 첫 라운드에서는 시작 플레이어가 버릴 카드가 없기 때문에 생략합니다. 두 번째, 3장까지 보이도록 카드를 펼칩니다. 어디서 펼치든 보여지는 카드가 총 3장이면 됩니다. 펼치기 전에 카드 더미의 뒷면을 자세히 보면 건물 가격과 각 색깔별로 카드가 분포되어 있는데요. 시작 플레이어는 현재 3원을 갖고 있어서 너무 비싼 더미의 카드를 펼치면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제일 저렴한 윗줄에 카드 3장을 펼칩니다. 물론 다른 더미에서 카드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 행동은 건물 한 개를 구입할 수 있는데요. 구입하지 않는다면 은행에서 1원을 받습니다. 자, 경찰서 카드가 마음에 들어서 동전을 내고 건물을 사옵니다. 건물의 가격은 왼쪽 상단에 적혀 있고요. 사온 건물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놓습니다. 네 번째, 조건을 갖췄다면 특수 건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왼쪽 상단에 있는 색깔의 건물이 자기 도시에 지어져 있어야 가져올 수 있고요. 특수 건물은 일반 건물보다 수입이 많거나 인구수나 하트가 많습니다. 게임이 끝날 때까지 각자 딱 한 개씩만 소유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. 자, 시작 플레이어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특수 건물을 가져오지 않고 자기 차례를 마칩니다. 계속해서 다음 플레이어도 행동 단계를 진행합니다.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세 장이 보이도록 펼친 뒤 원하는 건물을 사옵니다. 이쪽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행동 단계를 진행하고요. 모두가 행동 단계를 했다면 라운드가 종료되고 다시 새 라운드인 수입 단계와 행동 단계를 진행합니다. 게임은 누군가 10장의 카드를 모으면 그 라운드까지만 진행하고 종료합니다. 그리고 인구수와 하트수를 곱해서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.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건물을 살 때 같은 이름의 카드가 여러 장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. 즉, 도시에는 중복된 건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. 게임에 익숙해졌다면 전문가 버전으로 진행해 보세요. 기본 규칙과 게임 방법은 같은데 준비가 달라집니다. 편의점 카드는 흰색 면이 아닌 반대쪽 면을 사용할 거고요. 시작 플레이어의 오른쪽 사람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원하는 카드를 한 장씩 가져갑니다. 그리고 전문가용 특수 건물 카드, 이 빨간 색깔 카드들을 활용합니다. 특수 건물을 가져오기 위한 조건을 확인할 때 이 편의점의 카드 색도 포함하여서 확인하고요. 전략을 잘 세워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를 만들어 보세요. 이상으로 웰컴 투 행복 특별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